시험 보고 왔는데 일단 첫 끼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요거트 먹을게요. 밥 먹기 전에 비타민 하나 먹어줄게요. 아, 맛있겠다. 이걸 넣으면 그래놀라를 안 먹게 되니까 사실 먹고 싶은데 평소 같았으면 몇 번이나 추가해서 먹었겠지만 전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해줄게요. 그래놀라 때문에 살이 진짜 많이 찌는 것 같거든요. 이번 첫 주 일주일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못할 거기 때문에 식단으로만 일단 해줄게요. 살찐 게 창피해가지고 막 빼고 올려야지 했는데 그 박제를 해놔야 저도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자꾸 나 내일부터 이러니까 이렇게 박제를 시켜줘야 돼. 제가 다이어트 영상을 찍은 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뭐 어느 날은 뭐가 땡겨서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내 많은 영상 중에 하나를 봤는데 얘는 다이어트 한다면서 뭐 이런 걸 먹어?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양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은데 메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끝나 영상을 안 찍기 시작하면 딱 그게 딱 풀리면서 먹고 싶은 걸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해볼게요. 후식으로 초콜릿 한 조각 먹을게요. 네. 와 진짜 하맛도 안 난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이거 곤약 병아리 콩 밥이거든요. 먹을 거예요. 시간 간식은 곤약 젤리 얼린 거. 닭가슴살 소시지도 하나 먹을게요. 입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쿠팡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닭가슴살 들고 다니면서 먹을 거라서 맛있는 걸로 곤팥 이거 씹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사봤고요. 이거 라라수이 이거 지금 녹았다. 이거 또 한번 사봤어요. 요즘 제가 아이스크림을 원래 잘 안 먹었는데 먹기 시작하니까 이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이걸 한번 사봤어요. 소스 제가 맛있게 먹어봤던 거 위주로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비빔장이랑 이거 테리야끼. 한 이 정도. 꽤 많은데? 이 정도의 70칼로리면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맛있겠다. 와 진짜 진하다. 뭐야 맛있다. 어떡해? 군것질할 게 조금 필요해가지고 이거 한 20g 먹도록 하겠습니다. 콩버터도 떨어지기 전에 사놔야 되거든요.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아침 아니 점심 학교 오니까 지금 1시 26분 언제 먹어도 맛있어. 곰팥 조금만 먹을게요. 초콜릿 한 조각 이거 짜잔. 공부 좀 하다가 집에 왔고요. 양배추를 사왔거든요. 오늘의 저녁 고구마. 아, 덜 익었네. 뭐야 비비드 키친 저 칼로리 데이야끼 소스 한번 드셔보세요. 간식은 얼린 곤약젤리랑
괴식이긴 한데 공부하러 갈게요. 지금 3시 25분이에요. 한 밥 먹은 지 한 4시간 정도 됐고요. 먼저 이거 왜 이렇게 조금이지? 칼로리 칠리 소스 마지막까지 탈탈. 저녁을 일찍 먹고 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홍콩 닭가슴살 볼케이노 맛인데 오늘 좀 자극적인 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했는데 좀 맵다. 좀 많이. 초콜릿은 한 두 조각 해가지고 녹여올게요. 못 알 수도 있긴 한데 한 스푼 먼저 담고 모양이 좀 그랬네. 쫙 어요. 그릇을 위에다 놓고 냉동실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후식으로 단 거 땡길 때 이거 라라스윗 거 아이스크림 한 스푼씩 퍼먹었어요. 이렇게 곰팝이랑 먹으면 약간 뽕스크림 같고 맛있어요. 아까 얼려놨던 거 제가 아까 한번 눌러봐가지고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볼까? 살짝 지금 덜 얼어가지고 비주얼이 조금 그런데 너무 맛있는데? 아, 다 먹고 싶어. 안 되겠죠? 짜잔, 오늘도 볼케이노. 현수야, 치밥. 아니에요, 제가 먹은 거. 누구예요? 아니에요, 너예요. 누구예요? 너예요. 저 아닙니다. 표정, 이거 특유의 표정 따라 하실 수 있는 분. 이거요? 아니요, 홍예연이요. 저 할 수 있어요. 쿠션도 같이 해주세요. 아니, 난 거울 안 보면 그 표정을 안 해. 귀엽죠? 야, 나 진짜 똑같긴 하다. 홍예연 표정? 야, 이거 아오니 아니야, 아오니? 이거는 편집해 주실게요. 마이크가. 아, 안 되지. 아, 이거 조롱이잖아요. 이건 표정이 아니라 이거 생김새잖아요. 생김새. 미안한데.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 너 어머니 내가 봤는데 그러시지 않던데? 아, 조용히 안 해. 언니 아빠 닮았어. 나 할머니 닮았어. 한번 카메라 쳐다보실게요. 저 안 먹으실 때 찍으실게요. 모르겠어. 간지러워. 왜 너무 간지러워? 난 겨드랑이. 아, 그건 원래. 겨드랑이 간지러워. 그건 좀 씻어. 어? 이거 지우고튼 언제 질리는 걸까? 지금 시험 끝나서 너무 행복해. 근데 알바가 안 행복해. 체리 맛, 사과 망고 맛, 망고 리치. 제가 이번 다이어트에서는 진짜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간절히서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많은 맛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 변경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짜 리얼하게 이제 잠시 간헐 소화를 내려놓고 바임이랑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제 목표 몸무게 한 42.5, 3 정도도 괜찮긴 한데
일단 목표는 42. 지금 제가 47kg잖아요. 3-4주 정도 테스트 진행하면서 같이 다이어트 하는 걸로. 지금 알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챙겨서 텀블러랑 같이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미. 10분 뒤에 밥 먹을 거니까. 와우. 이거 먹기. 아, 세트네. 와우. 맛있겠다, 근데. 찍고 있는데. 에? 아니구나, 먹어야지. 난 못 먹어. 말차 먹을까? 아니. 이거 먹고 싶어. 이성을 잃었다. 이것도 후추랑 마요네즈. 어, 이거? 완전 노란색이네. 난 이거. 얘네 일단 먹어. 아니 근데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아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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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만 봐. 아니 이거 이거 안 돼요. 안 먹어요. 안 돼. 아 안 먹고 싶어요. 아 노력이 과장 반칙이지. 그거 봐. 별로야. 내가 다이어트 포기하고 포기할 만큼 맛있지 않아. 이거 봐.